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윤입니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요, 나이가 들수록 다소 성적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자, 하지만 살면서 쌓아온 경험과 또 스킬이 합쳐지기 때문에 나이가 이 성생활에 있어서 반드시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고만은 볼 수가 없는데요. 자, 만족스러운 성관계에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언제나 든든한 조언자십니다.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성훈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사연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2009년 성북에 있는 의원에서 막대형 수술을 받고 문제가 생겨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서 제거술을 받고 당시 요도를 다쳐서 방광루를 설치했었습니다. 그 후 2011년 성남에서 지방 확대와 막대형 재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하고 난 직후부터 통증이 너무 심해서 제거했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면서 물어봤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수술이 가능할까요? 하셨는데 아, 이제는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은 지금 이분이 50대 남성이십니다. 근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셨기에 수술이 불가능하다는 얘기까지 들으셨을까요? 진짜 안 좋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두 번 지금 감염되고 이제 다시 재수술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다 감염이 된 거예요. 원래 그렇긴 해요. 감염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다시 재수술하면은 평균적으로 나오는 연구에 보면은 감염률이 한 30% 정도 된다고 돼 있으니까. 네. 네. 그렇게 두 번은 이제 다 감염이 되고 나면은 음경이 엄청 작아지거든요. 아. 작아지고 해면체는 한 번만 돼도 그런데 두 번을 그려놨으니 엄청 딱딱하고 막 그렇게 변성이 돼 있는 거죠. 거기다가 예전에 방광루 설치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방광을 통해서 소변을 배출했다는 얘기거든요. 아. 하나밖에 없어요. 요도가 상한 거예요. 요도를 다친 거예요. 뭔가 감염이 퍼져서 그랬든 어떻게 됐든 요도를 살리기 위해서 방광루를 설치했던 거예요. 치골 위에다 구멍을 뚫은 자리가 생기거든요. 네. 환자분도 그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냥 선뜻 보기에 아이고 하는 그 정도로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음경이 많이 작고 가늘어져 있어서 좋진 않았어요. 그럼 원인도 궁금해요. 왜 그 지경이 됐을까요? 첫 번째는 환자분이 너무 착한 사람인 것 같아요. 착한 것과 상관이 있습니까? 예, 누가 봐도 있잖아요. 이 환자분은 되게 순한 분이세요. 누가 봐도 누구 얘기도 잘 들을 것 같고 사람 말 잘 믿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해코지 안 하고 살 그런 분이세요. 되게 순하고 그러세요. 그리고 왜 그런 분들 특징이지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아, 자기 잘못이라고 주로 생각하는 아이고. 그런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제가 화도 나고 막 그랬던 이유가 기괴한 경우였는데 처음에 수술 받으신 게 막대형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대형이 뭐냐면은 그냥 실리콘이나 아크릴 같은 거를 막대 모양으로 깎아 놓은 거예요. 이거는 허가를 받은 제품이 아니에요. 네. 그냥 진짜 마구잡이로 수술을 한 거예요. 아. 그리고 나서 감염이 됐으니까 제거를 한 거죠. 근데 또 2년 있다가 또 그런 사람한테 걸려서 뭐 이런 표현 쓰면 좀 그렇지만 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했던 그 병원들에서 환자분한테 뭐 악의를 가지고 혹은 그러려고 그러진 않았겠지만 거기 가서 그런 수술을 받았던 건 사실은 환자분 선택이시거든요. 그렇죠. 누구도 거기 가라고 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환자분 얘기를 잠시 했던 이유입니다. 그게 원인이었을 거고요. 물리적인, 신체적인, 의학적인 원인은 감염이었어요. 두 번 다 균이 감염이 돼서 그렇게 막 고생을 하셨던 거죠. 아파서 제거해야 되고 그런 이유는 감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감염조차도 생기게 한 원인은 그럼 그 허가받지 않은 제품을 써서 그게 결과적으로 문제가 된 걸까요? 그건 몰라요. 왜냐하면은 뭐 예전에는 이제 허가받은 제품이 없을 때는 실리콘 링 깎아서 놓고 막 그랬거든요. 아, 네. 가끔 감옥에서 지내시다가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혹은 군대에서도 그러는데 칫솔 있잖아요. 네. 칫솔을 막 갈아가지고 볼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넣어가지고 오세요. 안 될 것 같죠? 됩니다. 괜찮은 분도 꽤 많아요. 아, 그래요? 그게 이유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을 안 일으키는 제품, 그러니까 재질들이기 때문에 아. 실리콘, 플라스틱 이런 것들은 그렇게 해서 넣어들어오세요. 그런다 그러잖아요. 감옥 가보면은 한쪽 방 구성에서
그 칫솔 계속 갈고 있다고. 갈아서 뭐 했냐면 날카롭게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그걸 갈아서 이제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날카롭게 쓰는 줄 알았지. 아니요, 날카롭게 만들어서 거길 찢어가지고 구멍을 낸 다음에 잘 예쁘게 간 걸 넣어놔요. 그리고 그거 나중에 제가 제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꺼내 보면 무슨 영롱한 보석 같아요. 되게 반짝반짝거리고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만들어놨어요. 얼마나 정성 들여서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만들었어. 그래서 심지어 잘 만들었어. 한땀 한땀 정말 장인 정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넣었다가 문제된 건 아니었을 거예요. 감염이 되고 나서는 저희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균은 족적을 남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원인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감염이 생겼고 그러고 났으니까 이제 제거를 했던 경우겠죠. 그렇게 두 번에 이제 근데 제가 화가 났다 그랬는데 왜냐하면은 수술을 잘못한 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환자분한테 두 번째 병원에서 뭐라고 설명했냐면은 당신 몸이 특이 체질이라 그런 거예요. 당신 몸이 특이 체질이라서 실리콘이 거부 반응을 일으킨 거다. 네. 우리 문제 우리가 이때까지 수술했을 때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했대요. 이거는 전문용어로 개뻥이라 그러죠. 왜냐하면은 실리콘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지난 수십 년의 세월간 저희가 쓰는 겁니다. 여성들의 가슴에 넣는 임플란트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임플란트들이 실리콘 제품을 쓰는 이유가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입증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특이 체질 아니에요. 면역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식 거부 반응이라고 들어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신장 이식이나 이런 거 받을 때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실리콘 말고도 이식하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네. 이제 사체에서 받은 진피 조직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들을 그렇게 써요. 그런 걸 넣었을 때는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한마디로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한테 그렇게 설명을 한 거지. 당신 특이 체질이고 몸이 거부를 한 거다. 무슨 특이 체질이고 거부 반응을 해. 그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썼어야지. 그런 것만 써야 되는 거고. 아니 그렇잖아요. 신장 이식은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식 반응, 이식 거부 반응을 무릅쓰고라도 우리가 이식 수술을 하는 거지만 이거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죽고 사는 거 아닌데 왜 이식 거부 반응을 무릅쓰면서까지 그 수술해?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수술이었지. 그런 게 안 생기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그 얘기 듣고 막 환자분은 혼란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상태는 안 좋으니까 대부분의 병원들에서는 당신은 안 된다 포기해라 이런 얘기 하니까 나이가 50이 됐는데도 50이 가까우셨는데도 50 조금 넘으셨었거든요. 그때까지도 결혼은 고사하고 여자들 근처도 못 간 거예요. 이 문제 때문에 아 그럴만 할 수 있잖아요. 뭐 당연하게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시고 그러셨던 거예요. 뭐 저는 제가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더라도 되게 안타까웠죠. 답답하네요. 진짜 얘기 듣고 있는데. 근데 그 요도를 다친 적도 있으시거든요. 이것도 좀 그 문제를 일으키는 데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까? 아니요. 뭐 요도하고는 그거는 상관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뭐 그 발기력하고는 큰 상관이 없는 문제였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 언제나 뭐 네. 제가 맨날 하는 얘기지만 환자분은 이제 수술을 받으셔야 그렇죠. 됐었고 왜냐하면 약인의 주사가 안 듣고 네. 팽창 임플란트가 안전성은 더 높거든요. 네네. 물곡형보다. 그래서 이제 팽창 임플란트 수술을 하셨는데 이분이 제가 처음이었어요. 뭐가 처음이었냐면은 원래 음경의 해면체가 좌우 두 개거든요. 그래서 항상 두 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분은 왼쪽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왜요? 왜냐하면은 두 개가 들어갈 수가 없는 음경 굵기인 거예요. 일단 직경이 너무 가늘어져 있으니까 임플란트라는 건 있는 공간이 있어야 넣을 거 아니에요? 없는 공간에 무리하게 넣으면은 터져나가든가 삐져나가든가 뭔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못 넣은 거죠. 좌측 하나밖에 못 넣었어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수술 전에도 물론 그런 가능성을 설명드렸지만 최대한 두 개를 넣어보도 노력하겠다라고 설명드렸었어요.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좌측 하나만 넣고 나왔었죠. 그래도 수술방에서 고생 엄청 했었어요. 이거 뭐 이거는 수술은 들어가기 전에 아 오늘은 힘든 날이 되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수술 시간 얼마나 걸린 거예요? 1시간 반 좀 넘게 걸렸는데 일반적으로 평균 하는 수술들은 이제 3, 40분에 끝나야 되거든요. 그리고 1시간 넘어가면 이 팽창 임플란트 수술은 음경 임플란트 수술은 1시간 넘어가면서부터는 제가 불안해져요. 왜 어떤 부분에 감염이 생길까 봐 걱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는 그런 제약이 있어요. 뭐 무한정 열어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 어떤 논문도 수술 시간이 길었을 때 감염률이 높아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수술을 많이 했던 저희 이제 소위 말하는 전문가들끼리 모여서 얘기할 때는 한 시간 안에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제 수술은 2시간까지 생각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고생 진짜 직사지게 한 거죠. 엄청한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만 놓고 나왔어야 되니까 그땐 그랬죠. 근데 궁금한 게 사실 다른 곳에서는 수술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은 환자인데 선생님께는 그러면 도전이셨나요? 아니면 충분히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셨나요? 만약에 뭐 실패할 확률이 더 높고 문제가 된다 그러면 제가 수술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환자 몸 가지고 어떻게 보면 도박하는 거랑 같으니까 사람 몸은 수술 받고 나면 그전으로는 절대 돌아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수술 전에 확실하게 그 리스크를 분석해봐야 됩니다. 그 내가 자신이 없으면 제가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음경은 달려만 있으면 거의 대부분의 발기부전은 완치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것만 하잖아요. 그 이유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환자분은 지금 실린더를 양쪽에 안 넣고 한쪽에만 넣었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겠죠, 물론 결과에 있어서도? 뭐 당연히 이제 두 개 들어가야 될 게 하나밖에 안 들어갔고 네. 그러니까 환자분은 이제 불만족하실 수가 있어요. 수술하면서 제가 걱정했던 것도 그거예요. 걱정이 되죠, 당연히. 왜냐하면 환자분을 수술하고 나서 그 고생을 해서 저도 그렇죠. 고생해서 수술해 드렸는데 네. 끝나고 나서 환자가 불만족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그때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럴 때는 냉철하게 판단해서 원래 환자분이 저한테 수술 받으신 목적이 제가 수술 잘하는 거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네. 환자분이 성관계가 가능한 상태로 돌아갔으면 그래서 뭐 마음에 어떻게 보면은 자신감을 얻어서 여성들도 만나고 결혼하기 위해서였지. 그래서 그런 게 뭐가 나한테 다가올 거라는 걸 이제쯤은 알거든요. 예상할 수 있어요. 끝나고 네. 나서 환자분이 뭐라고 하시겠다 예상이 가요. 하지만 그럴 때는 뭐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어떻게 보면은 환자분이 뭐라 욕을 먹더라도 저는 제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환자분은 끝나고 나서 불만족해 하셨고 두 개가 하셨어요? 들어갔으면 좋았겠는데 막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자분한테 저도 그랬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리고 환자분이 막 그 되게 순하신 분이고 착하신 네네네. 분이라 막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좋으실 겁니다. 그리고 뭐 아까 방금 드렸던 말씀 그대로 드렸고요. 그 상황에서 이제 지나갔었죠. 그렇군요. 그렇게 됐었죠. 그러면 수술 후 경과까지도 여쭤볼게요. 네. 네. 6개월 뒤에 저는 항상 판단 6개월 뒤에 하거든요. 네. 6개월 뒤에 오셨는데 제가 환자분 직접 그 상태를 못 봤어요. 수술하고 나온 직후라서 그랬는데 경과가 그래서 이제 이야기만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좋다고 웃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고맙다고. 그 전까지 고맙다는 얘기 거의 없으셨거든요. 근데 6개월 지나니까 써보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배워요. 의사들도. 환자분들한테 통해서 배웁니다. 내가 하는 행동이 맞는 행동인가 그런 행동인가 모든 게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제가 판단하는 기준은 그거예요. 환자분이 좋아하시는가. 당장 말고 6개월 지났을 때 1년, 2년, 6년 지났을 때 환자분이 만족하시는가. 그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차이가 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기도 해요. 어쨌거나 선생님 덕분에 이 환자는 특이 체질이 아니라는 게 또 증명이 됐네요. 특이 체질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분 뭐 연락 안 오시는 거죠? 잘 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확인하죠. 알겠습니다. 그 과유불급이라는 또 사자성어가 있는데요. 너무 지나치면 부족한 만 못합니다. 이게 너무 길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세요. 그렇게 욕심을 부리다가 또 화를 면치 못할 수도 있는데요. 이건 환자 상태에 맞는 그런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아주 최상의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사실 말씀을 드리면서 만족도와 환자 안전까지 생각하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박석은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